오마이비키 핵심 인물 탑 7 중 한 명인 6학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6학년은 맞벌이 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맨날 심심해요. 매일 놀이터에 나가서 같이 놀 친구가 없는지 찾아보죠. 어? 저기 오리온이 있네요. 6학년은 친구가 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 카드 멋있다. 야, 멋지다고 칭찬을 해줘요. 6학년은 외동아들이어서 맨날 혼자 노는 게 익숙했어요. 내 건... 친구와 같이 놀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랐죠. 학년이냐? 나 5학년. 너 몇 학년이냐? 나 6학년이다. 6학년은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말해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줬죠. 그래서 때론 오해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줘봐. 뭐야? 왜 울어? 뭐라고? 비키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동생을 괴롭힌 6학년을 혼내주기 위해서 6학년을 찾아갑니다. 야, 너 그 카드 네 거야? 학년이는 오비키한테 카드를 주고 도망갑니다. 6학년은 내심 누나가 있는 오리온이 부러웠어요. 집에서도 항상 같이 놀 수 있으니까요. 자기는 친구를 만나려면 놀이터로 나와야 하는데 말이에요. 한 번만 해보자. 같이 놀자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되게 뺏어가는 것 같죠?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 건데. 너 건데 한 번만 해보자고. 오비키가 나타나서 6학년을 혼내줍니다. 너 또 내 동생 괴롭히냐? 누나, 이 형이 내 줄넘기 뺏어갔어. 둘은 대결하기로 하는데요. 줄넘기 대결해가지고 나한테 지면 내 동생한테 줄넘기 돌려주고 조용히 집에 가라. 과연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오우, 쌩쌩이 잘하네요. 학년이 줄넘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네요. 줄넘기 줄에 걸렸어요. 아프겠어요. 학년이는 약속대로 줄넘기를 주고 도망갑니다. 리온이 앞에 계속 나타나는 학년이. 사실 학년이는 리온이랑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너 몇 학년이냐?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5학년. 너 5학년이지? 나 6학년이거든? 줘봐. 리온이가 들고 있던 만 원을 빼앗아가는 6학년. 뭐? 6학년 걔 지금 어딨어? 리온이가 뺏기고만 다녀서 너무 속상한 누나입니다. 왜 넌 뺏기고만 다녀? 태권도는 뭐하러 다니냐? 불현듯 방법이 생각난 리온이. 아! 다 방법이 있어! 6학년을 어떻게 혼내줄까요? 형, 만원짜리 한 장 있으면 그걸로 내가 맛을 보여줄게. 좋은 마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만원짜리 계속 나오는 마술이야? 봐봐, 아주 좋은 거야. 깜짝 놀랄 거야. 아까 빼앗긴 만원을 다시 받아서 화려한 카드 솜씨를 보여줬죠. 형 돈이 있지? 여기 카드가 있지? 내가 이렇게 어? 돈이 사라졌어요? 6학년이 빼앗았던 돈을 다시 찾게 된 리온. 구르여 토끼에 쓰였다니까? 아 뭐야 내 돈! 학년이는 돈을 뺏겨서 속상합니다. 이렇게 둘은 티격태격 놀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6학년은 친구의 추천으로 태권도장에 가게 돼요. 태권도장에서 오리온을 만나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입니다. 학년이는 새로 와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학년 형아? 응, 6학년이고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이 6학년이에요. 이름이 6학년입니다. 이름이 6학년이라고? 네. 성이 6시야? 이름이 학년이고? 네. 그래, 학년아, 너는 몇 학년이니? 잘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몇 학년이라고? 5학년? 뭐라고? 크게 말해봐, 안 들려. 아, 5학년이라는 거네요. 아, 5학년이라고? 아, 그렇게 크게 말하면 어떡해요. 사실 6학년이 아니라 5학년이라는 게 탄로난 6학년. 5학년이었어? 오리온은 자기를 속였다는 거에 화가 났습니다. 왜 형인 척 했냐? 아니, 내 이름이 6학년이라고. 아우. 야! 6학년의 발차기 실력? 다시 한 번 볼까? 야! 격파를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어떡해요. 잘못 맞으면 저거 진짜 아픈데. 아유, 학년이 도망가네요. 같은 태권도장을 다니면서 리온이와 학년이는 금세 친구가 됐어요. 비룡! 승급신사가 있는 날. 자, 오늘은 승급신사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들 준비됐지? 네! 학년이, 나와보자. 과연 학년이는 노랑띠를 네. 딸 수 있을까요? 칭찬받는 학년이. 좋아, 잘했다.
노랑띠를 따네요. 학년이 기분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등급 진사 대성공. 학년이가 태권도장에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는 바로 아리엘. 리엘이가 쓰던 쌍절곤을 정리해준다고 하네요. 이거 내가 정리해줄게. 자, 누가 시범 한번 보여볼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 시범까지 보인다고 하고 리엘이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당최게 일어나는 학년이. 리엘이 눈치 한번 보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앞차기 시작! 아! 오! 우와! 멋지게 발차기를 합니다. 리엘이도 박수치네요. 그 모습을 본 학년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넘어졌네요. 괜찮니? 쟤 좋아하냐? 리엘이가 좋냐고 물어보는 리연이. 고백 한번 해봐. 고백을 해보라 그러네요. 나... 너... 좋아해. 고백하고 도망가요. 항상 도망가는 학년이. 학년아, 이거 리엘이가 너 주라고 건네주더라? 네? 리엘이가요? 그 고백에 대한 답을 리엘이가 줬나봐요. 과연 무슨 대답을 줬을까요? 학년아,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워.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그냥 친구하자네요. 고백 대실패. 6학년! 여기 코인 노래방 한다 그래서 나 500원 가져왔는데. 무슨 노래 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되나? 뭔데? 다 될걸? 내 추억이 담긴 최애 노래인데. 추억이 담긴 최애 노래가 과연 뭘까요? 뚱뚜둥뚱뚜둥 사람들 모두 다 똑같아. 아, 공룡메카드! 여러분 공룡메카드 노래 알아요? 너무 좋죠? 명곡입니다. 저 친구는? 구경한다 그래서 데려왔어. 월말 평가에 따라온 학년이. 6학년도 노래 잘하는데. 맞아, 6학년 노래 잘해. 야, 공룡메카드 한번 해줘봐. 아, 안 한다니까. 안 한다면서 무대 위로 올라가네요.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말하지. 공룡들은 오, 6학년 멋져요. 아직도 공룡들은 존재해.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을 뿐이야. 워워워 야야야 공룡메카드 고고고 워워워 야야야 공룡메카드 고고고 신나게 즐겁게 다같이 달려가자 씽씽 악당들의 향이 뒤뚱뒤뚱 running running 우리 요리조리 살랑살랑 짜릿해 언제 어디서 너 당당한 걸음걸이 매카로운 이빨 빠른 스피디 모두 날 보면 아주 난리 난리 공룡 황황 발맞춰 나가자 공룡 메카드 고고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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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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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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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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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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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뚜 오, 리온이 기타 멋지게 치네요. 이걸 보고 6학년에게 반했다는 댓글도 많았어요. 누구야? 대체 내 케이크 건든 사람이. 야, 오리온 뭐하냐? 학년이가 리온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학년 왔어? 야, 배고파 죽겠는데 너네 집에 뭐 먹을 거 없냐? 얘는 우리 집에 먹을 걸 맡겨놨나? 이씨, 6학년! 케이크를 훔쳐간 범인으로 지목됐네요. 오리온, 지금 6학년 어딨어? 잔뜩 화가 난 오비키. 오키? 야, 6학년 너 그렇게 남의 케이크 마음대로 먹고 내 바닐라 케이크 어? 아, 뭐라고? 무슨 케이크? 아, 진짜 억울한 학년이. 정말 학년이가 범인일까요?
아, 나 안 먹어봤는데 무슨 케이크? 나 아닌데. 저 표정은 정말 안 먹은 표정 같은데요. 너가 가져갔어? 응. 뭐? 사실 범인은 리온이었어요. 그런 거였어? 나 아닌데 진짜 케이크. 내가 진짜 안 먹었는데. 아유, 학년이 불쌍해요. 안 내면 진다, 내도 진다, 나만 빼고 가위바위보. 그 뒤로도 학년이는 리온이랑 같이 집에 와서 자주 놀곤 했어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죠. 발차기 배웠잖아. 야, 귀신이 딱 나오면 엄청 도망쳐야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귀신이다. 도망쳐. 학년이랑 마피아 게임도 같이 하고 비키와 친구들과도 친해집니다. 6학년, 너 마피아지? 뭐? 나 아니야. 근데 왜 아까부터 계속 눈치 보고 지금은 식은땀까지 흘려? 나 진짜 시민이야. 아, 배 아파 죽겠네. 너무 수상한데. 야, 6학년 재판해보면 안 돼? 아, 진짜 아닌데. 6학년 죽었습니다. 6학년은 선량한 시민입니다. 아유, 학년이는 마피아가 아니었네요. 화장실 갔다 오면 되지. 맞다, 너네 고모 빵집 하신댔지? 학년이네 고모는 빵집을 하세요. 우와, 좋겠다. 너는 맛있는 빵 많이 먹겠다. 그 사실이 부러운 리온입니다. 빵집 놀러가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 하셔. 우와, 부럽다. 어? 길거리에서 리엘이를 만났네요. 그럼 빨리 가서 인사해. 아, 나 잘 못해.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따라해. 안녕, 리엘아. 안녕, 리엘아. 나 기억나지? 6학년. 리온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해주네요. 6학년. 아이, 말 더듬지 말고. 햄버거 좋아하냐고 물어봐. 너 햄버거 좋아해? 응, 나 햄버거 좋아해. 리엘이랑 같이 햄버거 집에 가는 학년. 야, 6학년. 아무 말 없이 먹지 않 말고 재밌는 거라도 좀 해. 아, 재밌는 거? 너 여기에 뭐 묻었다. 어? 어디? 인사 잘 하신다. 아이고, 그런 장난하면 안 됐는데. 야, 그런 거라면 어떡해. 어때요? 이제 6학년, 이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됐나요? 앞으로 리엘이를 향한 학년이의 짝사랑, 깨알 같은 학년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